자, 시간 갑니다! 하지마. 아니, 우리가 봤는데 이거 못해요. 우혁이 앞서서 그런지 쳐봤을 때 좋았어요. 2초. 자, 자 시간 갑니다. 됐어요. 2초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마지막 요만큼이 안 들어갔어요. 직접 도전해보니까 보는 거랑 틀린 게 어떻습니까? 상당한데요? 어떤 느낌이에요? 눈물이 나요, 일단. 갑자기 어떡해요? 갑자기 슬퍼지고요. 나 되게 불안합니다. 누가 잡다 와? 이게 확실히 스타킹은 안 나오는 방송이 아니네요. 조명 씨의 그 의욕이 파이팅이 좋았습니다. 목 안 아파요, 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따갑지 않습니까? 천천히 먹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따갑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마시다 보면은 뭐 물이라든지 주스, 우유 이런 거랑 똑같이 느껴져요. 어머. 아니 그러면 네. 콜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3초 만에 다 원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아 원래 제 종목이 맥주예요. 제가 그냥 우연히 맥주 빨리 먹기 대회에 재미삼아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뒤로 제가 이런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대회를 한 30회 이상은 나가. 대회를 30회 이상이요? 그때보다는 대회 참가가 아니라 거의 즐긴 거네요? 아니죠.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 재능 기부죠. 아니, 이거는 이 정도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준규 씨 하는 것도 봤고. 예.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거는 우리가 알고 인정하겠는데, 혹시나 TV에서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은. 안 되죠. 따라서 안 되겠는데요? 네, 안 돼요. 예. 이 누나가 대단한 거야, 친구들아. 예. 따라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네. 우리 그 김나영 씨 매니저분이 계신데요. 네네. 네. 김나영 씨 매니저분이. 네. 야, 콜라를 3초 만에 드신답니다. 그래요? 이상 보고 놀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 근데 너무나도 마음이 착하고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김나영 씨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자,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정원재입니다. 지금 약간 포스가 느껴지는 게 지금 마이크 잡는데도 여러분 이게 면도기가 아니에요. 마이크입니다. 이거 마이크예요, 여러분. 이거 큰 마이크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잡으면 되게 큰 마이크예요. 큰 마이크입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예. 콜라. 자, 500장 준비했고요. 쑥 들어갈게요. 쑥. 아이고 귀여라. 상대 씨 아니에요? 자. 파이팅 보여줘, 보여줘. 자, 자 준비. 방금 밥 먹고 왔대. 준비. 시작. 와, 그냥 상수야. 우와. 짝. 와, 그냥 상수야. 우와. 밥 먹고 와서 상수. 괜찮아요? 해보니까 기분 어떠십니까? 지금 밥을 먹고 왔다고요? 예, 밥 먹고 와갖고 이게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4초. 왠지 오늘 몸이 너무 가벼워 봅니다, 제가. 저 야, 되게 작아. 오, 포켓 같아, 포켓. 제가 너무 왜소하고요. 아우, 제가 막 강호동 안 됐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말랐다. 제가 막내 동생 같아요. 자, 막내 동생 어딨니? 막내 동생. 호동이 어딨니? 형아, 형아. 우리는 삼형제. 첫째야, 둘째야, 저는 막내야. 근데 옆에 계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실 때 숫자 5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네. 도대체 5, 5초 안에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직접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뭐야 이게? 잠깐만요. 뭐야? 뭐야 이게? 짜장면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짜장면 5초 만에 뚝딱 해치우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예. 와.
김두한 씨.